차트가 있죠? 네, 전 세계 88개국에 동시 생방송되는 뮤직뱅크답게 올 상반기 동안 해외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K-POP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네, 해외 팬분들이 직접 투표한 K-POP 베스트 7 지금 바로 보시죠. 해외 팬이 뽑은 상반기 K-POP 베스트 7입니다. 세계인을 중독시킨 마력의 소유자 양현선배 카페인이 7위. 모두가 궁금한 이 남자들의 사랑법 인피니트의 매니저보가 6위. 보이는 해외팬마저 빠져버린 갈록의 섹시미 신화의 디스럽. 전세계 팬을 모두 여성 남자의 품으로 2PM의 이 노래를 듣고 돌아가 4위. 3위는 세계적으로 긴색머리 얼큰을 불어일으킨 티탑의 긴색머리 그녀. 세계에 울리는 꾸미는 밴드의 폭발력 가창력 CM으로의 아이스토리가 2위. 그렇다면 과연 1위는? 네, K-POP의 중심 소녀시대의 아이나로보이가 차지했습니다.
아침 출근길은 어땠나요? 한결 포근해진 날씬 그댄 어땠나요? 유난히도 추위를 타던 그땐 나는 오늘 아침 정신없이 바쁘네요. 3년 동안 살던 이 집을 떠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죠. 생각나요 손때 묻은 우리의 흔적들 어제만 같죠. 내일 그대 때문에 울고 웃던 날 하루 온종일 미련 따윈 없다고 생각했는데 왈칵 눈물 나요. 어떡하죠? 하나하나 쌓여진 추억들 아직 선명 안녕하세요, 롤킴입니다. 하나, 둘, 셋, 위아! 안녕하세요, 엑소입니다. 네, 엑소분들 다섯 네. 명 모이셨는데 네. 어떤 기준을 뽑히셨죠? 비주얼과 실력을 겸비한 저희 다섯 명이 네. 모였습니다. 그럼 스페셜 무대 힌트 조금만 주시겠어요? 하나, 둘, 셋. 자, 엑소의 스페셜 무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그럼 두 분은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? 네, 저도 오늘 뮤직뱅크 특집인 만큼 특별한 분과 무대를 준비했는데요.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제가 좀 싫어하는 꽃미남? 저도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미남? 정말요? 네. 그 꽃미남 누군지 참 기대되네요. 네, 아무튼 저 케이웨이 롤킴 엑소가 준비한 스페셜 무대 조금만 기다려!
시스타 19의 무대를